새벽 3시에 일어나 어둠을 뚫고 안개를 헤치며 강원도 골짜기에 와 있는데요. 지금 해가 떴는데 날씨가 영상 3도밖에 안 나가네요. 영상 3도 보이시죠? 영상 3도 이렇게 날이 새갖고 해가 떴는데도 또 오늘이 5월 21일인데도 이렇습니다. 야, 역시 강원도는 강원도네요. 이거는 얼레지입니다. 얼레지. 자, 이른 봄에 일찍 꽃이 피죠. 자, 그런데 꽃이 피고 벌써 시방이 이렇게 맺혔습니다. 시방이 이렇게 맺혔죠. 이것도 이렇게 시방이 맺혔습니다. 얼러지입니다. 자, 이거는 누룩치입니다. 누룩치. 저희 동네에서는 누리떼라고 그러죠. 누리떼. 자, 누리떼 잎은 이렇게 생겼고, 자, 여기도 누리떼, 누룩치. 자, 여기도 누룩치입니다. 자, 또 여기는 고음치도 또 같이 있네요. 이렇게 고음치가 또 같이 있고요. 또 이 게당기도 이렇게 같이 있습니다. 참 여러 가지 나물 백화점이네요. 자, 누룩치 설명해 드렸습니다. 이거는 저희 집 사람은 이건 고기 먹을 때 소화제로 먹습니다. 이걸 먹으면 소화가 그렇게 잘 된다고 소화제로 먹습니다. 자, 이거는 곰치가 있네요. 곰 발바닥 같이 생겼죠. 네, 곰치입니다. 이거하고 또 헷갈리시는 동이나물이라는 게 있는데, 동이나물이 아마 지금쯤 꽃이 피었을 것 같은데요. 동이나물하고, 동이나물은 잎이 이거보다 작습니다. 작고, 새 잎이, 지금 올라오는 잎이 이렇게 뒤로 말려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뒤쪽으로 말려 있죠? 자, 이 곰치, 이걸 잘 확인하시면은 동이나무라고 헷갈리지 않을 것입니다. 곰치입니다. 자, 이거는 무지연하고, 이거는 상당히 컸네요. 크기가 상당히 크네요. 자, 이거는 작년에 묵은 싹대입니다. 자, 묵은 싹대 시방을 맺어서 시방을 많이 떨어뜨렸네요. 여기 많이 번식이 됐겠습니다. 작년 묵은 싹대 곰치입니다. 동이나무라고 헷갈리지 마십시오. 자, 여기는 병풍치가 있네요. 병풍치 상당히 높죠, 그죠? 네. 여기도 이렇게 있고, 여기는 조그마한 게 이렇게 있네요. 이 병풍치는 산나물의 여왕이라고 그러죠, 진짜로. 네, 산나물의 여왕, 병풍치. 병풍치는 이렇게 이 부분이 이렇게 갈라져 있는데, 개병풍은 이렇게까지는 안 갈라져 있습니다. 개병풍도 있는데요. 개병풍 이거보다도 훨씬 더 크죠. 네, 그 다음에 여기 이건 단풍잎 같이 생겼다고. 단풍치도 엄청 많죠. 단풍치는 워낙 많네요. 네. 작약하고 백작약하고도 저렇게 같이 공생을 하고, 이렇게 병풍치하고도, 병풍쌈이라고 하죠. 병풍쌈. 병풍쌈. 자, 여긴 1400꼬리 대형 병풍치를 만났습니다. 자, 보이시죠? 제 얼굴하고, 진짜 잘 안 보이는데, 제 얼굴하고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야, 이거는 쓰고 다녀도, 이렇게 쓰고 다녀도
기가 안 맞겠죠. 쓰고 다니면 피도 안 맞겠습니다. 워낙에 커서. 이게 바로 병풍치입니다. 이거는 눈개승마. 이거는 눈개승마라고. 이것도 참 좋은 나물이죠. 세 가지 맛이 난다고 그래서 삼나물이라고도 합니다. 이거는 약간 지금 이제 펴서 못 먹는데요. 좀 이게 좀 펴기 전에 새순 나왔을 때는 참 고급 나물로 칭합니다. 눈개승마입니다. 이 단기는 3단기, 첨단기인데 황금색이네요. 이거 변이 좋은지 나이를 오래 먹어서 그러는지 완전 황금색이죠. 자, 이거 같은 단기인데 이건 이제 나오고 있고. 자, 이것도 이제 나오고 있는 단기인데 이건 이파리가 상당히 큰데 색이 노랗지 않는데 다른 거하고 비교해 보시면은 이건 완전히 노랗죠. 황금색이네요. 이거는 난으로 치다 보면은 이 고급 난이 이렇게 생겼다는데 희한하네요. 이거 여기는 해발 1400m 정도 되네요. 완전 고산이라 잎이 이제 나오고 있죠. 자, 높은 데라 눈개승마도 있고. 자, 명이나무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산마늘 명이나물입니다. 자, 여기는 아직도 포기로 나있죠. 자, 벌써 꽃이 필라고. 네, 이제 밭에서 재배하고 뭐다고 하는 거는 이제 다 꽃이 피어있던데 이제 이거는 높은 산이라 이제 꽃이 피려고 합니다. 자, 이 밑부분도 보십시오. 이렇게 뻘그스름한 이렇게 나오죠? 이게 제가 말씀드렸던 은방울꽃하고 많이 헷갈리는데요. 이렇게 은방울꽃하고 헷갈리지 마십시오. 산마늘 명이나물입니다. 고산이라 치나물이 엄청 연하게 올라오네요. 이야, 이렇게 큰 폭이 한 폭이 이렇게 큰 폭이도 이렇게 올라오고 이건 짐승이 또 밟고 갔는데도 이렇게 올라오고 여기도 이렇게 올라오고 여기는 새신이 또 이렇게 큰 폭이로 올라와 있네요. 자, 여기 쪽돌이풀인데 쪽돌이 꽃이 얼마나 피었는지 한번 볼까요? 이야, 이거 보세요. 이 진짜 쪽돌이같이 생긴 쪽돌이 꽃이 엄청 피었네요. 쪽돌이 풀. 자, 이 뿌리를 약으로 쓰는 새신입니다. 이거는 독초인 피나물이라는 독초죠. 자, 여기도 이렇게 이 나무 때문에 새신이 올라오기 힘드나 봅니다. 이걸 좀 치워주면 아유, 이렇게 가지고 꽃이 제가 봐서는 뭐 한 50개 이상 핀 것 같습니다. 야, 새신 쪽돌이풀. 자, 이거는 키가 무지하게 크죠. 박새입니다. 박새. 이거는 엄청 산에 가면 많죠. 근데 못 먹는 것입니다. 안 먹습니다. 그리고 이건 또 박쥐나물. 이 이파리가 꼭 박쥐 이파리 같이 생겼죠? 박쥐 날개. 박쥐 날개 같이 생겨가지고, 이 박쥐나물이라고 하는데, 이건 여러 때는 먹는다는데, 저는 안 먹습니다. 박쥐나물.